기도원에서 안수 기도라는 이름 아래 질병 치료를 받던 40대 여자가 장이 파열돼서 숨졌습니다. 안수 목사도 아닌 기도원 원장이 병을 고쳐준다면서 온몸을 때렸기 때문입니다. 연보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40살 이모 여인은 1년 전부터 심한 복통과 하열로 고생해오다 병을 잘 고쳐준다는 서울 고덕동의 사랑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이 여인이 찾아오자 기도원 원장 박은순 씨는 3일만 안수 기도를 하면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진다고 장담했습니다. 이들은 복통을 호소하는 이 씨를 이곳에 눕힌 채 안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박 원장은 주문을 외우며 이 씨의 배를 강하게 두드렸고 참다 못한 이 씨가 도망가려 하자 신도를 동원해 꼼짝 못하게 한 뒤 계속했습니다. 배가 아프다 그래서 주물러달라 해서 비벼달라 해서 비비면서 이렇게 안철식으로 좀 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시행된 안수기도는 질병치료가 아니라 심한 구타였고 결국 이 여인은 장파열로 숨졌습니다. 안수기도를 통해 말기 암환자와 같은 불치병 환자들을 쉽게 고쳐준다고 선전에 대고 있는 무자격 기도원들은 서울 근교 야산만 해도 수백여 개. 종교 전문가들은 안수기도로 병이 금세 낫는다고 선전하는 기도원은 일단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마사지 해가지고서는 고치는 것은 그건 의료행위지 우리 기독교에서 종교행위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수기도의 명목 아래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의료행위는 질병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의사들은 경고합니다. 배가 아픈 환자에게 배 아픈 부위를 때려서 치료를 하겠다는 것은 의학적인 치료가 아니라 그 주술적인 힘을 빌은 하나의 그 폭력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MBC 뉴스 연보음입니다.